여름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곽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지훈입니다. 선생님, 오시는데 진짜 더우셨죠?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좀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짧은 거리입니다만 마치 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쉽게 뭐 온열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더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온열 질환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저희가 온열 질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열실신, 열경련, 그리고 열사병, 열탈진 이런 종류의 온열 질환들이 있는데요. 네. 특별히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고열과 의식 장애 등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 장애라면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네, 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열경련은 뭔가요? 열경련은 여름철에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바깥 활동을 하실 때 저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에 수분뿐만 아니라 염분이나 다른 전해질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겠죠. 함께 빠져나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빠져나가는 것을 적절하게 보충하지 않고 물만 계속 드신다면은 이제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서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 저희가 열경련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럼 열실신이란 말은 그냥 기절을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실신이란 말은 우리가 의식을 잃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예. 보통은 이제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다가 나중에는 심해지면은 본인이 기절하거나 이제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어지러질하다가 그냥 기절할 수도 그렇죠. 있다. 예. 열탈진은 그냥 확 이렇게 퍼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일사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고온 환경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구토나 이제 오심 같은 증상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저희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린 환자를 욕조에다가 얼음을 확 부어서 풍덩 빠뜨리는 거. 네네. 괜찮을까요, 선생님? 영화는 이제 극적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얼음 찜질 같은 것으로 환자의 체온을 너무 급격하게 낮춰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환자가 자신의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을 이제 시원한 물로 옷을 적시시고 선풍기 바람으로 이제 환자의 체온을 낮춰주는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지 너무 급격하게 온도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좋아져서 깨는 게 아니라 놀라서 깨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내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있는 뭐 요리시설, 조리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불 앞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의 온열질환 환자는 실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작업을 하신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내가 매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도까지 높아져 버리면 저희 몸에 그런 체온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냉방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실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옷을 입으실 때도 너무 어둡거나 이제 몸에 달라붙는 옷들은 피하시고요. 이제 알코올이나 커피 같은 것들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탈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둡고 몸에 달라붙는 옷은 별로다. 그러면 지금 제 옷 괜찮습니까? 예, 이 정도 옷은 뭐 좋긴 한데 선생님 옷은 좀 위험한데요. 제 옷은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계절에는 뭐 실내건 실외건 다 이렇게 열에 빛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 해열제가 다 있어요. 근데 더우면 어쨌거나 체온이 조금 올라간단 말이죠. 어른들도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해열제 조금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6.5도라야 되는데 36.8도 정도 된다. 그러면 해열제 먹을까 말까 고민, 요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온열질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열을 받아서 저희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서 외부의 감염원과 싸우면서 발생하는 열을 조절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열질환 때문에 발생한 열을 낮추기 위해서 해열제 같은 것들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해열제는 집에 있는 해열제는 그냥 열이 나고 아플 때 드시는 약이지 더울 때 드시는 약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먹으면 좋을 만한 식재료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추천해 드릴 식재료는 닭고기를 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닭고기, 예. 당은 적으면서 필수 아미노산은 많이 함유하고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무기질 성분 같은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영양을 보충하는 데 매우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쩐지 닭 요리가 많이 땡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으로 할 수 있는 닭 요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름 보양식으로 좋은 닭 요리 삼계탕 말고요. 저희 닥터의 건강한 밥상에서는 이런 닭 요리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곽동훈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지훈입니다. 휴가 가서 뭐 잃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가방 잃어버리셔도 안 되고 여권 잃어버리셔도 안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건강이요. 여행 가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네. 설사입니다. 예. 제 가장 흔한 원인은 대장균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자 설사가 가장 흔한 주로 원인인데요. 물이나 음식에. 그렇습니다. 예. 물과 음식을 잘 이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며칠 동안 보충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 이제 설사가 있으시면서 발열이 같이 난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감염성 설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네.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시는 분들, 특히 아프리카 쪽으로 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모기 조심하셔야죠. 이제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는 모기 기피제를 반드시 지참하시는 게 좋고요. 현지에서 주무실 때에도 가능하면 모기장 안에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네. 외에도 외출을 하실 때에는 밝은색 톤의 옷을 입으시다든지 예. 파스텔 톤의 긴팔 옷을 준비하셔서 네. 이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칙이 되겠습니다. 예, 흔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관광지로 가실 때는 뭐 모기 걱정 같은 거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예방접종도 별로 안 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트레킹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오지로 들어가시는 분들, 숲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예방접종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조금 다르죠? 예, 맞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서 저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하신지를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개발도상국이나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A형 간염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출발하시기 전에 모든 여행객들한테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A형 간염? 네네. 네. 이게 원래는 A형 간염이 6개월 기준으로 두 번 예방접종을 맞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없으실 없죠. 경우에는 예. 가능한 4주 전에라도 내원하셔서 1회 예. 예방접종을 맞으신 후에 이제 돌아오신 후에 나머지 접종을 맞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한 번이라도 일단 맞고 가시라. 예, 한 번 맞으시면 예방접종
효과가 한 9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접종하셔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장티푸스도 좀 걱정이 되네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리 출발하시기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요. 네. 장티푸스 이외에도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등에서 유행하는 황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황열 같은 경우도 10일 전에 저희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예방접종을 하신 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항말라리아제 같은 것 경우도 2주 전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예방약을 복용하시고 출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라별로 다 다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 가면 이거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부산 지역에 각 이제 병원별로 여행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여행자 있습니다. 여행자 클리닉. 네. 여행자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이제 필요한 예방접종과 이제 질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네. 이제 본인들이 여행에서 주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방문하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가셔서 네, 4주 전을 저희가 가장 추천합니다. 그렇죠.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방접종도 다 받으시고 이제 준비가 됐어요. 멀미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빈속에 여행을 하면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너무 공복으로 비행기나 다른 이동수단을 타시게 되면 오히려 멀미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이동수단을 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만약에 비행기를 타야 될 경우에는 이제 날개 부분의 좌석이 흔들림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쪽 좌석을 앉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예. 동남아시아 정도 가시는 거는 뭐 시차가 한 2시간 정도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더 멀리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은 시차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10시간 이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우리가 서쪽인 유럽으로 갈 때보다 동쪽인 미주로 갈 때 적응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하루가 이제 유럽으로 갈 때는 길어지지만 미주로 갈 때는 하루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적응이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적응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시기 한 3, 4일 전부터 이제 여행지의 시간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예. 만약에 증상이 조금 심할 것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서 수면제나 멜라토닌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여름에 좋은 식재료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수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변해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박으로 어떤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여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곽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지훈입니다. 선생님, 살다 살다 이런 더위는 처음입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폭염에 장마에 보통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참 견디기 힘든 여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기온이 32도가 넘어가게 되면 예.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가 증가한다고 많이 늘어나네요. 네. 예. 관상동맥 질환도 한 20% 정도가 증가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기온이 1도가 증가하게 되면 예. 당뇨병이나 이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폭염에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탈수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을 경험하여 더 쉽고요. 예. 혈압 환자분들도 탈수로 인해서 본인들의 혈압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수분 보충을 통해서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위에 약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몸이 이제 좀 똑똑하니까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해서 좀 적응은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몸은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몸에 만약에 탈수가 일어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스스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네. 증가시키게 되고요. 예. 만약에 우리 몸에 고온에 계속 노출되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예.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피가 말초에 많이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예.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심장은 더욱더 빨리 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빨리 뛰게 되는 심장은 우리 심장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탈수나 이런 고온의 노출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만성질환이 그렇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네네,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찬물에 샤워하지 마라. 네. 맞습니까? 너무 찬물에 이제 갑작스럽게 샤워를 하게 되면 예. 저희 몸의 혈관은 이제 아까 고온에 노출되는 것과는 반대로 수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심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네네. 예, 예, 샤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더위에 직접적인 거 말고도 좀 세세하게 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여름철에 이제 과일이나 빙과류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당은 올라가는데 반해서 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제 맨발로 다니시게 되면은 당뇨병에 이제 말초 신경병증이 계신 당뇨발 분들, 당뇨발 네, 당뇨발 예.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제 상처가 나도 쉽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악화되어서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발을 가지신 환자분들은 예. 이제 여름철에 비록 덥더라도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신 후에 이제 면양말 같은 것들을 신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예. 이제 과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예. 이제 우리 몸의 칼륨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이제 칼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예.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이제 수분을 섭취할 때도 너무 덥다고 한 번에 많은 물을 먹는 것은 추천되지 예. 않습니다. 이제 소량씩 자주자주 현명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게 굉장히 많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만성질환 중에 천식이나 COPD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요즘 사실 우리가 에어컨 하루 종일 틀고 있잖아요. 이 공기를 계속 마셔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날씨가 더울 때 에어컨을 계속 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실내 습도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타이머를 설정해서 네. 이제 적절하게 시간이 되면 꺼질 수 있도록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셔서 실내 공기질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에어컨 필터 언제 청소했는지 기억도 아마 안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필터도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또 만성폐질환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을 좀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여름에 좋은 식재료 또 하나 추천을 해주시죠. 예, 메밀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메밀! 예, 예. 메밀은 무기질과 이제 비타민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름철 음식으로
아주 잘 맞습니다. 뭐 맛도 좋은데 영양도 풍부한 메밀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여러분 메밀국수만 생각하셨죠? 저희는 이런 음식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곽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준입니다. 선생님, 가족들이랑 물놀이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요즘 강으로 또는 수영장으로 바다로 다녀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녀오시고 나면 왠지 귀가 좀 간지럽고 귀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수영장이나 물놀이를 다녀오신 후에 네. 제 귀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예. 이제 우리가 농농균이라는 균이나 예. 같은 균에 감염이 되면 예. 웨이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웨이도라고 하는 건 이제 고막 바깥쪽을 말하는 거죠? 예, 귀에 예. 이제 들어가는 부분부터 고막 예. 전까지를 저희가 웨이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이제 웨이도염이 생각이 생기게 되면 귀가 아픈 통증이 생기거나 아프기도 말씀하신 하고. 진물이 날 수도 있고요. 예. 발적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긴 하지만 예. 이제 곰팡이와 같은 진균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예. 가려움 증상이 심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수영 후에 웨이도염에 자주 걸리시거나 그런 증상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신다면은 알코올이나 희석된 아세트산이 섞여 있는 이제 귀에 넣는 용액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도 수영을 마치신 후에 귀의 상태를 이제 건조하게 잘 말리신다면은 이제 웨이도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건조하게 말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솜방망이로 계속 그렇게 좀 강박적으로 닦아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어떨까요? 네, 귀에 어떤 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귀 안을 계속 닦거나 하시는 것은 예. 오히려 이제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수건으로 닦는 정도로만 하시고 이제 만약에 증상이 시작된다면은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뭐 귀에 물이 찼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통통통 뛰셔도 나오고 또 체온 때문에 어차피 증발이 되는 거니까 네. 안으로 이렇게 솜방망이를 넣거나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에 들어갔다 오면 귀만 고생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눈도 고생을 하지요. 네. 네.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눈이 빨개지는 결막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폴로 눈병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거. 그 아폴로 눈병도 일종의 예, 예.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수영을 한 후에 눈이 빨개지는 증상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영장의 소독, 이제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성으로 소독약 성분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할 수 있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 이제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미열이나 인후통 등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전형적으로 한쪽 눈에서 시작해서 다른 쪽 눈으로 이제 옮겨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반면에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이제 양쪽 눈이 보통 동시에 빨개져서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2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근데 그동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증상이 심하거나 증상이 또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만약에 많이 불편하시다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더위 먹었나 보다, 내가 식욕이 없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는 식욕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고생을 고민이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더위 먹으면 식욕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의 탈수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더운 날씨로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얼음이나 이런 찬 음식을 너무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또 식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맛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생강이나 고추 같은 향신료를 조금 음식에 가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레몬즙이나 식초같이 산이 강한 이제 재료를 음식에 넣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미나리나 깻잎 같은 향이 있는 채소도 우리 몸의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향신료를 쓰시면 조금 입맛에 도움이 된다. 자, 그거 말고도 또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식재료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가지가 여름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지. 네네. 가지는 수분 함량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많이 이용되는 식품인데요. 주로 칼슘과 인, 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들도 풍부해서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컬러풀한 채소들이 폴리페놀이 많아서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가지 같은 경우도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자, 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